공군이 북한 도발에 대응해 처음으로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 실사격 훈련을 했습니다. 북한은 유엔 제재를 전면 배격한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미군을 몰아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윤동빈 기자입니다. 공군의 F-15K 슬램 이글 전투기가 타우러스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하고 이륙합니다. 서해 상공에서 발사된 타우러스는 GPS 자체 항법 장치로 약 400km를 저공 비행해 직도 사격장의 벙커 표정물을 정확하게 명중시켰습니다. 사거리 500km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타우러스의 첫 실사격 훈련입니다. 한 발당 가격이 20억 원에 달하는 타우러스 미사일은 이중탄도로 되어 있어 두께 3m의 강화 콘크리트를 뚫고 북한 지휘부의 지하 벙커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. 북한 외무성은 어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가 조작된 것이라며 전면 배격한다고 했습니다. 또 핵무력 강화의 길을 더 빨리 가야 한다며 미국과 힘의 균형을 이루겠다고 했습니다. 북한 노동신문도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보장의 열쇠는 미군을 몰아내는 데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TV조선 윤동빈입니다.